어머 어떡해.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 아니 내가 걔도 아닌데 내가 왜 긴장하지? 긴장을 그냥 잊어야 되는데. 맞아. 내가 긴장해야지. 걔는 잘못한 게 없지. 내가 잘못했지. 근데 또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네? 식사를 하고 가셔야죠. 그러면 우리 갈게요. 저희 먼저 철수할게요. 네, 철수할게요. 저녁 식사하시고 천천히 이따가 오세요. 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됐어. 우연하니 뒤에 벨 안 눌러. 똑똑똑 훈련한다. 강아지들이 벨 소리를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훈련은 항상 똑똑똑. 찐사랑이네. 어? 꽃이 좋다. 꽃이 좋다. 원효 포함해 주죠. 이렇게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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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고. 어머,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 표정이 너무 좋아. 야, 이거 무슨. 야. 가요계에는 BTS가 있다면 애견계에는 강형욱 훈련사. 안녕하세요. 아마 서로 떨릴 것 같은데, 강훈련사님이랑 우리 남편 보호자님이랑. 왜냐면 누가 나 좋다고 하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저 일정 거리까지만 와볼까요? 한 뭐 요 정도까지만. 네. 네네네. 네네네. 한 요 정도까지만. 예, 그 정도. 예, 조금만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조금만 이제 잡고만 있대. 통제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볼게요. 뭐 당연히 긴장 풀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조금만 가까이 와볼까요? 같이 가까이 오실까요? 저 손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줄줄 아예 느슨하게. 아예 느슨하게. 네. 네, 개 냄새 많이 나니까요. 줄줄 아예 놓고 뒤로 가보셔요. 완전히 놓고 뒤로 가보셔요. 완전 놓고 뒤로 가보셔도 괜찮아요. 쭈뽀뽀뽀. 아자자자자자자자. 우리 보호자님이 아예 뒤로 가셔서 캔넬 쪽 말고 요쪽 예, 그 정도 쪽 요쪽 예,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 진짜 따라다닌다 그지? 저. 네. 줄을 박스 있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아 여기. 예,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 딱 좋아요. 오케이. 우리 이제 보호자님은 그냥 한숨만 쉬셔도 좋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긴장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너무 예쁘게 행동한다, 그죠? 네.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자식 치고 좀 억울하네요. 억울한데 이거 운동 많이 피해야 된대. 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신났다. 정말 신난 것 같아요. 옳지. 아니야. 지금 제가 딱 와서 느낀 것은 보호자님의 눈치를 정말 많이 밟혀요. 보호자님의 눈치를 정말 많이 밟혀요. 예, 정말 많이 눈치를 살피고 사실은 훈련 강도가 높았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훈련 강도가 높았는데 훈련량이 많으면서 보호자님의 뭐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긴장된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친구한테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여하튼 제가 신발까지 벗고 여기까지 올라올게요. 예. 둘이 저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원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니키 만지지 마. 니키 만지지 마. 이때도 잠깐만 아빠가 좀 옆으로 앉아주세요. 조금 더 옆으로 앉아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이게 아빠의 아바타. 보호자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라면요. 보호자님이 아이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위험해 그거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네. 이런 거예요. 남편이 없어지면 이제는 내가 집을 좀 관리해 볼게. 얘네들은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래요. 근데 자기가 조금 예측을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 뭐해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죠. 그게 이제 마우스 펀치로 나올 거예요. 네. 잠깐만 좀 볼게요.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겁 되게 많이 주고 키운 아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뛰면 자동차 조심하라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빠 같은. 저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생활에 피해주는 거 싫은 약속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얘를 힘들게 아마 너무 시켰을 거예요. 우선 좀 개입하고 싶은 건 네. 제가 먼저 개입하고 싶은 건 엄마가 네. 갖고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걔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작은 강아지도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멈춰요. 다 지나갈 때까지. 알죠. 네. 그래 어릴 때 이제 요 정도 5살 정도 나이 때 무서운 큰 개가 지나가는데 피하려고 뛰었어요. 네. 뛰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개가 이렇게 저를 덮쳐가지고 병원에 바로 실려가고 그때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 엄마처럼 네. 그런 위협적인 걸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물지 않아요 이 말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내가 너를 무서워해도 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때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지금은 약간 그 상태이긴 해요. 네, 좀 무서워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내한테 들어봐야 될 얘기기는 한데요. 네,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가평에 다른 지인분들 집에 맡겼을 때는 그거 궁금하다. 그때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진짜요? 제가 얘를 봤어요. 거기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거기 다수연집 바로 앞에 있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다수연집 바로 앞에 있는 과수원집이 어디지?